2022년 고생하신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차박 4인승 모드 커튼은 이렇게 캠핑 등에 들어오고 있고요. 아래쪽은 전기장치 풀, 즉 35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3000W 인버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싱킹 공간에 담겨져 있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그리고 2열에는 암막 커튼,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넓은 레그룸, 그리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겨울 햇빛이 상당히 좋은데요.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겠습니다.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젤 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엔진 소리가 나름 들리는 디젤 차량. 자,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컬러,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새들 브라운 컬러 이렇게 보시면은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큰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오늘은 조수석 쪽에서 비춰보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이렇게 보조석 모니터가 12.5인치 터치형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도 이렇게 장거리 갈 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디럭스 리무진 시트,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이렇게 운전석은 물론 동승석 승차자까지도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되어 있죠.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그리고 본 차량 운전석 쪽에 보면은 핸들, D컷 리얼 카본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D컷 리얼 카본 핸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오늘은 조수석 쪽에서 비춰봅니다. 1열 쪽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큰 관심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열이죠. 자, 1열과 2열 동시에 비춰봅니다. 이렇게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2열 딱 비추면은 이렇게 넓은 레그룸, 그리고 제 그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 커튼도 오래간만에 비춰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칸막이 커튼 말고 이렇게 우산처럼 생긴 칸막이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이렇게 풀 트리밍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딱 보시면 다 알죠. 4인승. 자, 이렇게 넓은 레그룸의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미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청결 유지하기, 즉 걸레로 쓱쓱 밀어주면은 항상 깨끗한 마루 유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넓은 레그룸에는 조만간 발표될 전자레인지가 포함된 리어 테이블이 장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요트 바닥,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4인승 모두 봤고, 측면 쪽 올라갑니다. 측면 쪽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드는 베이지, 원단은 역시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풀 트리밍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풀 트리밍 정말 정말 힘들죠. 한땀 한땀 다 붙여줘야 되고요.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대기 중이고요.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웰컴 등 사이에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팰리세이드 송풍구, 즉 보이지 않는 에어덕트 구조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 아주아주 시원하게 나오고요. 가끔 무시동 에어컨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한여름 한낮에는 무시동 에어컨보다는 실제로 시동을 틀고 에어컨 바람 쏘이고, 저녁 또는 새벽에는 춥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동 히터가 필요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상부 디자인, 기능 모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드렸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바닥 쪽은 넓은 레그룸의 요트 바닥,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은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림까지 모두 했고요. 4인승 넓은 레그룸 보고 있습니다. 후속 쪽에서도 전기 장치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하대 원단 역시도 베이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하 작동하는
이중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개방했을 때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한 버튼이 하나 있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캠핑 등이 들어오는데 종전과는 달리 무시동 상태에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밤새 캠핑 등을 켜놔도 방전 염려 없다는 거 하나 업그레이드 된 사양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뒤쪽에 칸막이 커튼이, 암막 커튼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대기 중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면 상당히 서운하죠. 자, 더불어 측면 쪽 이렇게 비춰보면 전기장치가 있는데, 전기장치 풀이죠.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시동 히터는 길게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상태,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은 꺼짐, 그리고 다이얼을 오른쪽 돌리면은 설정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누르면 온도가 표기가 되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온도가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올리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32도로 세팅을 했고요. 한번 더 누르면은 시간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은 온이 됩니다. 자, 더불어 본 차량의 버튼,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죠. 한번 누르면은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다시 열립니다. 즉, 앞으로 가서 버튼 조작할 거 없이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은 차박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전원 버튼, 본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앞쪽에 12.5인치, 29인치 모니터 전원이 들어오고, 더불어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에도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물론 침대 시트에는 별도의 스위치가 있죠. 전원을 켜준 상태에서 이렇게 열선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밤새 사용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더불어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350A 100% 어마어마한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20V 인입장치, 출력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역시 반대쪽에도 220V 출력장치가 있고, 220V는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12V USB 시가 아울렛도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자, 350A에 2000W 또는 3000W 인버터가 있으면 이렇게 220V 전원에서 3구 잭 꼽아서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 후석 쪽에 전동 침대 시트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고, 양쪽에 팔걸이를 헤드레스트 부분에 옮겨주면 최대 1850까지도 침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인승이기 때문에 이미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벌써 2열의 넓은 레그룸 칸막이 커튼 뒤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 차박 4인승 모드. 자, 언더서포트는 당연히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주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승차 모드로 할 때 현재 방석 부분과 등판 부분이 완벽한 수평이 되어 있는, 근데 이 상태에서 등판 버튼을 올려버리면은 방석 부분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방석 부분을 앞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석의 앞부분은 들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꺼지는, 즉 승차 최적의 요건이 되죠. 자, 반대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방석 부분이 올라오고 앞부분이 내려가죠. 자,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죠. 전동 침대 시트에 이미 특허가 결정이 나 있습니다. 자, 더불어 이렇게 스위치, 팔걸이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등판을 올릴 수도 있고, 측면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등판을 올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을 올려주면은 승차 모드가 되죠. 승차 모드가 되는데, 본 전동 침대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서 2인승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 이용해야 되고요. 3명이 앉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승차 모드 상태에서 후속 공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 존재하죠. 여기에는 각종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고, 본 차량 역시 이제는 9인승이 아닌 4인승으로 살아갑니다. 왜냐, 이렇게 TS 교통안전공단 합법적인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본 차량은 이제는 9인승이 아닌 4인승으로 차의 생을 살아갈 겁니다. 자, 현재 무시동 히터 나오고 있죠. 아주 뜨거운 바람, 디젤 전용 무시동 히터 나오고 있죠. 자, 싱킹 공간, 신의 한 수죠. 정말 카니발 3세대 4세대 다른 차에는 없는 이 싱킹 공간에 와우, 전기장치 100%, 즉 35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3000W 절제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현재 작동 중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싱킹 공간에 완전 풀 전기 장치, 이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른 차종에서는 부러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인승은 이렇게 후석에 넓은 수납 공간,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넓은 레그룸 존재하고 칸막이 커튼, 그리고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경우 혹은 침대에 누워서 TV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 얼마 안 남았고 2022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은퇴자분들이 꿈꾸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며,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쏟아질 예정입니다. 빠른 출구를 원하시면 아트원으로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글로벤 하이리무진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